가방이 줄 서 있어요. 30대 직장인 여성이라면. 뭐. 우와 대박. 가방 관리 진짜 잘하십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되게 옷을 좀 코디에 좀 신경을 쓰게 돼가지고 이렇게 깔별로 청바지와 데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칼감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대박. 사이즈 맞으면 한 벌 들어오셔요. 저 욕실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청결함과 청결감 위생을 좀 포인트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죠? 왜 이렇게 집이 깔끔해요? 어떻게 이런 집을 만들 수 있나요? 사실 별거 없어요. 약간 미니멀하게 좀 살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이런 상태를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늑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최대한 여기도 깔끔하게. 자, 나의 집들이 선물을 바로바로 솔루팅! 형님이 원래 평소에는 잘 마시기도 하고 커피도 안 마셔서 좋아요 같아서 준비했어요. 너무 센티스 거 아니에요? 아, 열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봐주실래요? 우와. 와, 오늘 진짜 잘 나오네요. 이거? 우와, 완전 선물용 총사? 이거 맞아요. 와, 어머! 엄청 다채로운데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완전 개인의 취향이나 그때그때 요리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세트군요. 와. 저는 디퓨저 준비했는데 퍼즐루즈 비건 디퓨저예요. 이게 에롤리랑 시트러스 우디향이어가지고 손님도 시트러스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정 시트러스 안 하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시트러스. 와, 뭔가 분위기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케이스 컬러 톤부터 되게 느낌있고 너무 좋아요. 와. 굳이 산책을 나가지 않아도 뭔가 집 안에서 숲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둘이 마시자마자 되게 상쾌해지는, 머릿속이 되게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서건님, 설마 비문으로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근데 무겁진 않게 왔어요. 아모레모레 선물하기 기능이라는 게 추가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형님한테 바로 싸드렸어요. 저는 요즘 MZ들이 우와! 우와! 진짜 창출하다는 게 이거였어. 서건님 이거 맞죠?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희 집에 그냥 올려놔도 될 거다. 되게 세련미가 넘치는 패키지라서 일단 너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바질이네? 바질 베티버네요? 바질은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몸에 바르는 것까지 우와! 오늘 저 너무 진짜 해장처럼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